자, 라이프전 KPJ 팀리그 준결승전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마치 우와 KT의 경기 1대0으로 김근백 선수가 먼저 자신의 팀에게 1승을 안겨준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결의 상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KT의 두 번째 주자가 올킬의 신화의 주인공 성학승 선수입니다. 자, 김근백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저그와 저그의 경기. 자, 어떤 경기 양상이 될 것인지 예상을 부탁드리면 좀 무리가 될까요? 일단 타크사운에서의 네. 김근백 선수가 예전에 박상익 선수와 함께 아주 재밌는 경기 보여주면서 타크사운에 대한 어떤 맵 적응 능력도 확실하게 그때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성학승 선수를 상대로 김근백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등비등한 싸움을 펼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슈마지오가 예전에 K-TEC 팀을 상대를 했었던 KTF보다 내밀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참 많은 것이 만약에 김근백 선수가 성학승 선수에게 패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박태민 선수가 있고 또 테란 유저가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적에게 특히나 강력한 이 서지훈 선수나 최인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학승 선수가 그때 KTF를 상대하던 만큼의 어떤 뭐 올킬 이런 거는 좀 나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대회 우승팀의 MVP 김근백 선수와 이번 대회 8강에서 올킬의 신화를 역건했던 성학승 선수의 대결. 자, 이 경기 두 번째 대결이 정말 중요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자, 두 번째 대결 어떤 경기 맵인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다크 사우론에서의 저그 대 저그전은 지상 맵에서의 저그 대 저그전 모든 양상이 다 나올 수가 있는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까운 지역에 나왔을 땐 저그린 싸움이 아주 치열하고 대각선 지역에 나왔을 때는 저글링 싸움에서 그 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뮤탈리스크 싸움도 많이 나오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9드론 저글링 러쉬부터 시작을 해서 12드론 앞마당 멀티 지역까지, 앞마당 멀티 지역을 확보하는 그 과감한 더블의 처리까지, 뭐, 저그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그 대 저그전에서는 특히나 더 가위바위보 싸움이 치열할 수 있는 맵이 다크 사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근백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대결. 어느 선수에게 더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이번 경기 승패에 의해서 성학승 선수가 올킬의 신화로 다시 쌓아가고 있는 팀리그에서 자신의 명성을 김근백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잡아내면서 빼앗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부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학승 선수가 이전에 KTF 팀을 상대로 보여줬었던 저그대 저그전 능력은 뭐 마치 신이 내린 거 아닌가. 예. 막 신기가 들린 듯한 그런 그 저그대 저그전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그 경기를 보고 왔다면 김근백 선수 정말 마음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지난 대회 우승팀의 또 MVP 아니겠습니까? 김근백 네. 선수 현재 네.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상승세를 탄 만큼 성학승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심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슈마지오와 KT 1대0으로 슈마지오가 앞선 가운데 김근백 선수와 성학승 선수가 2차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자, 두 팀의 2차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KT과 슈마지오와 KT가 맞붙고 있는 라이프전 KT 팀리그 준결승전입니다. 이제 2라운드를 앞두게 됐는데요. 슈마지오에서는 역시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김근백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견인차는 괜히 견인차가 아니라는 걸 첫 번째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었죠. 네. 성학승 선수와 김근백 선수가 저그대 저그전을 펼친다. 승부 예상 불가능합니다. 이 선수들 아마 게임아이 서버 시절부터 징하게 많이 했을 거거든요, 두 선수. 네. 자, 9승 4패. 이제 1승이 더 늘어났습니다. 팀리그 전적 더욱더 향상되고 있는 김근백 선수. 아, 여기서 성학승 선수를 잡아주면서 세 번째 저그 유저로서 올킬을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근백 선수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와 맞서는 KT의 두 번째 카드. 올킬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성학승 선수입니다. 예. KT 팀의 든든한 에이스, 진정한 에이스. 어떤 상황에서도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킬의 신화는 만들어진 겁니다. 네. 네.
선수 실력과 그리고 직념이 최근에 이 선수에게 그 생겼기 때문에 올킬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대받고 있거든요. 네. 자, 5승 1패의 전적. 오늘 또 올킬 할 수 있다면은 9승 1패를 만들겠네요. 자, 성학승 선수, 김근백 선수에게는 어떤 전략 전술로 맞추게 될 것인지, 자, 김근백 선수 2연승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휴마 지오와 케이텍의 2라운드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 색상으로 양 진영을 구분을 해야 하겠는데요. 너무나 비슷한 색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5시 방면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김근백 선수의 진영이고요. 네. 자, 위쪽에 지금 보시는 주황 색상의 저그가 바로 성학승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다크사우론에서는 홍진호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경기도 그랬습니다만은 색상이 진짜 비슷하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섞여 있을 때 선수들은 구분을 하겠습니다만은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저글링이 성학승 선수 저글링인지 김근백 선수 저글링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스커지도 그렇고요. 저는 했습니다. 네. 눈이 나빠서. 특히나 오늘은 항상 쓰던 안경을 안 갖고 예. 그냥 예 색 있는 안경을 쓰다 보니까 특히나 색깔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얼핏 보면은 진짜 섞여 있을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제 편을 들어주시네요. 아, 제가 원래 좀 그렇거든요. 네.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네. 자, 정찰 오버로드로 양팀이 먼저 마주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네. 예, 카드 뽑았던 쪽은 성학승 선수 쪽입니다. 부드러운 저글링 러쉬를 생각하고 있죠, 지금. 반면에 김근백 선수는 가로 지역이 아닐 경우엔 조금 더 그 흔히 말하는 그냥 째는 플레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버로드가 교차를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가늠을 했을 텐데요. 아, 지상으로 가던 드론이 돌아오나요? 김근백 선수? 지금? 자, 한시 쪽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 성학승 선수 익스트랙터 지금 짓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부드러운 저글링 러시 달리면서 앞마당물 뒤지어 해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드러운 패스트 발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상태에서 육저글링 달리고 드론 약간 충원하고 레어업을 빨리 간다든지 그런 식의 플레이가 네. 아니고 야. 자, 김근백 선수의 진영은 아직까지 어떤 특정 건물을 안 보이고 있는데 손익을 예.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성학승 선수 앞마당까지 드론이 살짝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한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스포니플이 완성되고 지금 육저글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마당 쪽에 해처리 짓다가는 더 이상 뭐 이길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가스 예. 바로 건설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김근백 선수가 네. 그리고 지금 정찰이 된 상황 아니까 오버로드가 서로 맞닿았어요. 가로 지역일 경우 상대방이 부드러운 저글링 없이 하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마당물 지적에 해처리 지으려고 드론이 내려갔다가 본진 지역의 트윈으로 지금 체제를 바꾼 거죠. 네. 콜로니 지어놓고 스포닝 풀이 딱 완성되는 순간에 얼른 상승 콜로니로 변태를 시키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계속 길막게 하고 있죠. 예, 아까부터 그랬습니다. 이 몸으로 지금 저글링이 전진하는 방향에다 계속 문질러주면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성가시게 굴었는데 지금은 HP가 다 했네요. 자, 바로 잡아냈고요. 네. 이제 장애 없습니다. 그대로 달리고 있는 성학승 선수의 저글링. 그래도 딱 도착하게 되면 6저글링 빡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스모닝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김규백 선수 그렇지만 입구까지 다다랐고요. 드론 한번 뭉쳤다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6저글링은 나올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자, 김규백 선수의 진영 안쪽으로 저글링이 들어옵니다. 성학승 선수. 아, 잠시 대기. 자, 저글링 기다리나요, 오히려? 예, 역시 저글링은 태어나는 쪽, 그, 이제 막 라바에서 그 저글링으로 변태하는 타이밍이 상당히 좀 그 타이밍에 싸우게 되면 육저글링 공격관 쪽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빠지고 보는 거죠, 김호백 네. 선수. 자, 더 이상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는 성학승 선수. 레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무래도 김근백 선수 저글링의 스피드업까지 눌러준 모양이거든요. 스피드업을 먼저 눌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가스를 분명히 먼저 채취하고 있었는데 레어를 안 눌렀다는 거. 그렇죠. 미네랄이 모자랄 리는 없거든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김근백 선수는 더군다나 본진하면서 기다린 입장이기 때문에 모자랄 리는 없고 레어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글링 스피드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 저글링 스피드업을 먼저 눌렀겠죠. 자, 김근백 선수의 진영. 레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학승 선수.
거론되지 않는 관객들의 모습. 그러니까 저거는 그 카메라 감독하시는 분이 지금 타이밍을 잘 잡은 거라니까. 네. 네. 자, 적진 회장에서 다 들어가진 않고 김금백 선수의 저글링이 맵 중앙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자, 적진까지는 가지 않는 김금백 선수. 김금백 선수 게스 약간 돕니다. 예. 저것도 어떻게 보면 구드론의 여파입니다. 빠른 스포닝을 동원을 해서 상대가 뛰쳐나오고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항상 늘상 실수하지 않던 부분도 실수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드론의 여파 중에 여파예요. 성학승 선수 대단히 안정적이죠 지금. 저글링 둘 몰래 빼놓는 플레이, 저글링 둘을 빼놓는 플레이 때문에 홍준호 선수도 좀 괴로웠었거든요. 네. 자,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우선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금백 선수의 노란색 저글링. 바로 참고하는데요. 네. 민망하죠 저렇게 되면은. 안쪽까지 그렇지만 2차로 본진 안 입구 앞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서 드론이 내려가는 타이밍이 김금백 선수 한 타이밍 빠르긴 합니다. 여기서 김금백 선수의 장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금백 선수 굳이 공격 안 가야 될 때는 공격가기가 참 좀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안 가버리고 그냥 확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인 체제로 경기가 장기전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김금백 선수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이제 스커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버로드가 잡히는 타이밍에 스파이어가 완성이 되어서 스커지를 찍어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찍어주는 데 성공을 했네요 지금은. 자, 뮤탈리스크도 먼저 생산이 됐습니다. 성학승 선수의 뮤탈리스크. 앞마당 확장 지역 그대로 통과하고요. 자, 뒤쪽으로 미네랄 필드 쪽으로 네. 들어오는데요. 자, 김금백 선수의 진영. 스커지 생산이 됐는데 앞으로 그냥 나가버리죠. 지상에서는 저글링 간의 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의 힘싸움. 그러면서 또 뮤탈리스크 컨트롤해서 살려야 되겠고요. 그렇죠. 일단 다 어택을 시켜놨을 것 같고 성학승 선수가 스커지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3기를 동원을 해서 본진 쪽을 흔들면서 앞마당 쪽을 파괴하기 위해서 저글링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김금백 선수가 초반에 저글링 생산을 해놓고 그것을 희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어떻게 필요나는 방법이 없죠. 자, 그대로 전멸당하고 맙니다. 야, 이건 끝까지 쳐다봤다는 얘기거든요. 또 둘씩 나눠서 뮤탈리스크 3개 각각 강제어택 시켜놓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성학승 선수의 게임 운영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들은 저글링 러시라는 좀 가난한 체제로 그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도권을 안 놓치고 있어요. 돌아서 들어오는 병력이 있었거든요. 지금 가운데에서 병력 싸움을 하면서 여기서는 김민규 선수가 유리한데 뒤로 소수 저글링이 들어와서 드론 사냥을 해줍니다. 성학승 선수. 진짜 정신없네요. 네. 뒤쪽으로 돌아온 저글링 때문에 드론 컨트롤 하느라 또 정신이 없는데 또 입구 쪽을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오히려 서스 선수가 더 유리해지고 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막아낸 김금백 선수 지금 대단한데요. 그렇죠. 김금백 선수가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초반에 저글링을 생산을 해서 굳이 무리해서 저글링을 희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제자리 잘 잡고 있으면은 예, 김금백 선수가 어쨌든 확장이 앞마당 쪽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잘 맞게 되면은 예, 공격 가능한 타이밍도 충분히 생긴다는 겁니다. 자, 앞마당 지역에서 잠시 뒤로 병력을 돌리고 있는 성학승 선수입니다. 성학승 선수의 병력이 나가자마자 추격은 하지 않았고요. 우선 오버로드 사냥을 하고 있는 성학승. 이 성학승 선수 미스테리예요. 예, 그드론 저글링 러시라는 정말 가난한 체질로 선택을 그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뮤탈리스크를 셋이나 생산을 하고 레어업도 좀 빨랐고 드론스까지 약간 무자랐을 정도 저글링만 또 들어와서 그대로 앞마당 해처리 집중 공격을 하고 뒤로 빠집니다. 성학승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안 내줍니다. 자, 김금백 선수는 스커지를 가면서 계속해서 뮤탈리스크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줄여주는데 또 성공했죠. 네. 성학승 선수가 앞마당 쪽에 이제 드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저글링 컨트롤 해가면서 김금백 선수의 앞마당 쪽을 찌르기 위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시야가 확보된 것을 확인을 하고 김금백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테러를 지금 해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앞마당 쪽에 머무르고 있었던 뮤탈리스크가 다 잡혀버렸죠.
자, 이거 저글링도 수적인 면에서 훨씬 더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게릴라 작전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성학승 선수. 주도권 넘어갔습니다. 네, 자, 예. 이제 자신의 본진 앞마당이 위험해지고 마는데요, 성학승. 저글링 숫자는 또 성학승 선수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성학승 선수가 자신이 의도했었던 전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무위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예, 이후부터는 김근백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스커지 아직까지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숫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 성학승 선수고요. 떡하니 지금 김근백 선수가 저글링 모아가면서 숫자 잃지 않으면서 모아두고 있는 데다가 지금 스커지에 의해서 뮤탈리스크가 심심치 않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성학승 선수도 부담스럽죠. 이거 또 잡힙니다. 이렇게 또 달려주면은. 자, 혼자 용감하게 왔는데 많죠. 너무 많은 거 놀랬습니다. 도망가다 하나 지금 발견을 했는데. 네, 낭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뮤탈리스크라든가 저글링 유닛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김근백 선수가 오히려 성학승 선수보다는 앞섰어요. 이건 손해죠. 자, 우선 뒤쫓던 김근백 선수의 노란색 뮤탈리스크. 자, 자, 저 뒤에 서 있는 애는 쟤는 잘못 썼죠, 줄을. 자, 우선 일단은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자, 용감하게 적진 뒤에 떠있는 성학승 선수 에어버드. 자, 서로 양 선수가 상대 뮤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분명히 제가 김근백 선수가 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상해요. 예. 성학승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거 몰아붙이면서 뭐 병력 보유 상황도 안 딸리고. 그렇죠. 아까 에볼루션 챔버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글링의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공유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성학승 선수 주황색 저글링입니다. 야, 진짜 미스테리네요, 성학승. 이것도 다시 한번 안마가 용감하게 공격을 하면서 지상으로는 결진을 해오거든요.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 저글링이죠. 네, 자, 지상으로 저글링 치고 들어왔습니다. 성학승 선수의 저글링 무대. 앞마당 힘들어지지 않을까. 앞마당은 그냥 깨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힘들었어. 약간 타이밍적으로 네. 방심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김금배. 야, 이거 경기 그대로? 야, 침나버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자, 하늘에 뮤탈리스크만 모두 다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금백 선수 뮤탈리스크를 파견을 해서 해처리를 파괴하는 성학승 선수. 스커지를 쓸데없이 많이 생산했었던 김금백 선수의 패착인가요? 자, 본진 안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만 방어병력 저글링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김금백 선수입니다. 야, 아니, 스커지를 그러니까 생산을 해놓고 분명히 효과를 봤거든요. 앞마당 쪽에 있는 머무르고 있는 뮤탈리스크를 테러하는 데 있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초기에 처음에 공격 왔었던 뮤탈리스크 3기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그랬었는데 효과를 보기는 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글쎄요, 이거는 교전 상황에서 이득은 김근백 선수가 더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확실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주도권이 지금 계속 성학승 선수에게 머무르고 있는 건지. 자, 공격을 통해서 우선 앞마당 지역의 처리를 제거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예. 가난하게 시작한 건 성학승 선수 쪽이고 앞마당 멀티 타이밍은 두 선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글링 숫자가 성학승 선수가 오히려 더 많았고 업그레이드도 성학승 선수가 앞섰고 지금 뭐 아까 타이밍에는 지금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방금 전 타이밍에는 공중군까지도 성학승 선수가 앞서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야 정말 김근백 선수 계속해서 그 날카로운 성학승 선수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역할만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뮤탈리스로 들어봤습니다만 병력 많이 멋집니다. 자 스커지까지 뒤따르고 있는 성학승 선수의 반격. 자, 만만치가 않죠. 이제 대규모 공중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 뮤탈리스크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경기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가 돼버리죠. 게다가 성학승 선수는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계속 뮤탈리스크 쌓이거든요. 자, 스커지 오버로드로 그대로 뮤탈리스크만을 쫓아갑니다. 자, 뒤쪽에 스커지를 또 준비해놨고요. 스포클로니까지 완성되어 있는 성학승 선수. 야, 아직 뭐 경기를 포기할 만한 포기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김근백 선수가 어느 정도 잘 견뎌낸다, 그리고 잘 막아낸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을 타이밍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링에 의해서 경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돌변을 해버렸거든요. 이상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얻어 맞으면서도 쓰러져가면서도 크로스 카운터 한 방으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성학승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얻어 맞았느냐? 별로 그렇게 많이 얻어 맞지도 않았어요. 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저글링 하는 경기인데 맞죠. 자,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맙니다. 김근백 선수의 GG, 성학승 선수 올킬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김근백 선수에게서 먼저 1승을 따내면서 KT 플러스에게 1승을 안겨줍니다.
경기 스코어 1대1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자, 아쉬워하는 김금백 선수, 저그와 저그의 대결, 올킬 신화의 주인공 서학승 선수에게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 슈마지오와 케이텍의 스코어 1대1 동점의 상황이 됩니다. 자, 성학승 선수와 김금백 선수의 저그와 저그의 경기,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초반에 어렵게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성학승 네. 선수가 역시 성학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GG 선언을 김금백 선수에게서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성학승 선수가 그 성학승 선수의 저그 대 저그전에서 게임 운영 능력은 참 미스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분명히 가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득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학승 선수 소수의 유닛으로 좀 게릴라전을 펼쳐보려 했지만 그것도 무의로 돌아갔고, 뮤탈리스크 생산에 났었던 것은 상대방에게 드론 피해를 주기는커녕 스커지에게 모두 잡혀버렸고요. 네. 그리고 암마나 멀티 지역 타이밍까지 두 선수 비슷했습니다. 사실 그 타이밍이 암마나 멀티 지역 타이밍이 비슷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 이후의 게임 양상도 성학승 선수가 한 번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어요. 제가 주도권을 내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도 본진 지역에 그리고 암마다멀티 지역에 들어온 숫자와 저 병력 규모를 보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야, 그 이후부터 어느샌가 챔버 짓고 공이로 완료가 된 저글링을 확 몰아붙이면서 소수의 뮤탈리스크까지 동원을 하는 성학승 선수의 게임 운영 능력이 참, 아,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성학승 선수의 컨디션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흐름상으로 네. 따져봤을 때는 김동준 해설이 그 문제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주도권이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게 네. 맞는 건데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진짜 미스테리라는 얘기고 야,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성학승 선수가 저글링을 뭐 두 갈래로 이제 두 부대로 운영을 하면서 한쪽은 본진 흔들어주고 한쪽은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고 이랬던 그 타이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글링을 잃었고 김금백 선수가 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때 사실 제대로 막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 타이밍에 분명히 김금백 선수의 저글링 소비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본진 안에서의 어떤 그 잠깐 시간 끌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성학승 선수가 에볼루션 챔버 짓고 그다음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딱 눌러준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꼼꼼한 경기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학승 선수가 이렇게 정말 예, 믿기지가 않게 김금백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승리하게 된 거고, 아울러서 다음에 이제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그 얘기까지 좀 해드리면은 네. 저그대저그전은 안 되겠네요. 저그대저그전 말고 테란을 일단은 내보내서 성학승 선수를 딥레너스 메모리에서 잡아내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태민 선수 저그대저그전 이 딥레너스 메모리에서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만은 네. 박태민 선수는 이후에 박지호 선수라든가 뭐 어떤 프로토스 유저라든가 다른 저그 유저를 상대하기 위해서 카드로 딱 내버려 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인규 선수나 서지훈 선수와 같은 좀 테란 유저들을 내보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성학승 선수가 이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강력함이 예, 이승환 선수처럼 말씀을 좀 하게끔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게 네. 정답이죠. 예, 딱 저는 한 가지 부분이 좀 스쳐 지나갑니다. 다수의 스커지. 예, 스커지가 좀 너무 많았었다는 점이 그 김금백 선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아, 지난번에 KT 경기에서도 백영민 선수가 1패를 당한 이후에 성학승 선수가 올킬을 했고 네. 오늘은 박경수 선수가 1패를 당한 다음에 김금백 선수를 잡아내면서 올킬의 발판을 마련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슈마지오에서 어느 선수를 내보낼 것인지 현장의 모습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박태민 선수가 나오네요. 자, 박태민 예. 선수. 아, 김금백 선수의 안가품을 한번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것도 뭐 팀 분위기상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네. 아, 뭐 제 생각에는 그냥 테란 대 저그전, 그러니까 딥레너스 메모리는 11대 8로 테란이 어쨌든 앞서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라면은 이 맵을 참 저그 대 저그전으로 소비해버리기에는 좀 테란을 많이 보유한 지오팀이, 슈마지오팀 입장에서는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역시 이제 김금백 선수가 물리치지 못했으니까 저그 대 저그전으로 확실히 지금 성학승 선수를 눌러놓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상 좀 불리해질 것 같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네. 슈마지오에서도 저그 대 저그 좀 피하지 않고 맞서겠다라는 네. 그런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에 어떤 선수들의 사기 문제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 그리고 네. 박태민 선수가 대테란전 어느 정도 잘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대테란전보다
대저그전은 정말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네. 대프로토스전도 만만치 않게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박태민 선수를 조균아 감독은 믿었네요. 네. 자, K-TEC과 슈마 듀오의 대결 1대1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팽팽한 상황에서 저그 대 저그전이 제3경기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 슈마 듀오의 박태민 선수와 올키 신화의 주인공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떨지 K-TEC의 성학승 선수의 오늘의 3라운드 경기 잠시 뒤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